안녕하세요. 에뛰드하우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기범, 정재미입니다. 생생한 뷰티 컨텐츠와 특별한 할인이 함께하는 채널 에뛰드데이. 채널 고정! 2018 페이스 메이크업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에뛰드데이, 지금 제공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18 베이스 메이크업의 트렌드는 작년과 이어져 글로우한 느낌의 윤광 피부 표현이 트렌드인데요. 네, 하지만 윤광 메이크업에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오늘은 윤광 메이크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몽이에요. 오늘은 2018년도에 글로우한 느낌의 피부 표현이 트렌드라고 해서 윤광 느낌을 내면서도 지속력이 오래가는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피부가 건강하고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윤광 메이크업.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고고! 첫 번째 단계로는 픽스앤픽스 포어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모공이 고민되는 부위에 발라줄 거예요. 소량만 덜어내서 손에 온열감을 이용해 둥글리듯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마에도 요철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코 옆이랑 이마 볼 부분을 발라줬어요. 프라이머로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해줬으면 수분 베이스인 글로온 베이스 오일 볼륨을 사용해서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줄 거예요.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T존 부분이나 U존 부분에는 소량만 발라주시고 볼 쪽 부분에는 충분히 덜어 촉촉함을 더해줄게요. 전체적으로 발라준 뒤에는 손으로 톡톡 두드려 피부에 흡수시켜줍니다. 다음으로는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거예요. 이 제품은 커버력이 높고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지만 오일 볼륨과 함께 사용해주면 더 촉촉하게 발라줄 수 있어요. 한 펌프만 짜준 뒤에 손가락으로 얼굴 위에 얇게 올려줍니다. 스펀지를 사용해서 피부 전체에 얇게 얇게 펴발라주세요. 물먹인 스펀지를 사용하면 스펀지가 파운데이션을 먹어서 더 양조절하기가 쉬워져요. 피부 전체적으로 다 펴발라준 후에 스펀지를 사용해서 꾹꾹 눌러주면 더 밀착력 있게 바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빅커버 팟 컨실러를 사용해 신경 쓰이는 잡티를 가려줄 거예요. 저는 제 피부와 딱 맞는 베이지 컬러를 사용했고요. 신경 쓰이는 다크서클과 잡티가 있는 부분에 골고루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번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과 글로우온 베이스 오일 볼륨을 믹스해서 발라줄 거예요. 믹싱할 때 비율은 파운데이션 1, 글로우온 베이스 0.5 비율로 섞어주시면 좋고 손에 온열감을 이용해 충분히 섞어서 믹스해주신 후 발라주셔야 피부 위에 착 밀착되게 바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컨실러와 함께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에어퍼프를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매트한 타입의 컨실러와 촉촉하게 믹싱된 파운데이션이 함께 밀착되면서 쫀쫀하게 지속력이 오래가는 피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픽스앤픽스 파우더 픽서를 사용해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올려줄 거예요.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해 소량만 톡톡 올려주세요. 이때 광이 예쁘게 표현되어야 하는 볼 부위는 제외하고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윤광 느낌이 나는 피부를 연출해주기 위해 글로우온 베이스 오일 볼륨을 손에 소량만 덜어 비벼준 뒤에 광이 나야 예쁜 부위 위주로 꾹꾹 누르듯 얹어주세요. 저는 볼이랑 광대 부분 위주로 얹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매끈하면서 윤광이 도는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피부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화장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줄게요. 우선 얇은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카페라떼 우유마니 컬러를 사용해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다음으로는 솔솔 말린 솔방울 섀도우를 사용해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음영을 자연스럽게 넣어줄게요. 언더에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 속눈썹도 자연스럽게 찝어주고 아이라이너는 얇은 브라운 라이너를 사용해 점막을 먼저 메꿔준 뒤 눈 모양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눈꼬리는 너무 길지 않게 자연스럽게 빼주세요. 그리고 짙은 브라운 컬러인 200년 된 초코가게를 사용해 아이라이너를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아이라인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삼각존에도 발라 눈이 좀 더 길어 보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생얼카라를 사용해 원래 내 속눈썹처럼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언더에도 깔끔하게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그리고 립 제품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미니투 매치를 사용해볼게요. 베이스로 깔아줄 컬러는 건살구 라떼라는 컬러예요. 살구빛이 도는 자연스러운 컬러라서 베이스 컬러로 깔아주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좀 더 딥한 컬러는 젠틀브릭을 사용해서 입술 안쪽에 발라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이 두 가지 컬러를 함께 사용하면 자연스럽고 예쁜 립을 연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했던 건살구 라떼 립스틱을 사용해 볼터치를 조금만 해줄게요. 아까 올려뒀던 글로우온 베이스 오일 볼륨과 섞이면서 촉촉한 볼터치로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우한 피부 표현과 잘 어울리는 눈물 라이너 태양빛 눈물을 사용해 눈 앞머리 부분에 펄감을 톡톡 올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스앤픽스 미스트 픽서를 뿌려주면 지속력도 오래가는 윤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요. 저는 미스트를 뿌려준 뒤 퍼프를 사용해 두드려서 좀 더 밀착시켜줬어요. 이렇게 하면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예쁜 지속력 좋은 윤곽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2018년도에는 이렇게 글로우한 피부 표현이 유행이라고 하니 꼭 따라해보세요. 안녕! 복합성이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지속력 걱정 때문에 윤곽 메이크업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트렌디하게 촉촉한 윤곽 표현도 잡고 지속력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채널 에뛰드데이 방송 중에 진행되는 특별한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방금 보신 애니쿠션 듀오를 피부 타입별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쫀쫀, 보송, 무결점 등 다양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광채밤을 퍼프를 이용하여 피부의 결을 따라 얼굴의 가장자리를 제외한 안쪽 부위에 전체적으로 얇게 펴발라주세요. 애니쿠션 올데이 퍼펙트를 전체적으로 발라 화사하고 윤기나는 피부로 연출해주세요. 손가락에 광채밤을 살짝 묻혀 좀 더 광채나 윤기를 부여하고 싶은 부위에 톡톡 얹어주세요. 퍼프에 치크밤을 묻혀 애플존 주위와 입술에 발라주어 생기를 부여해주세요. 글라밤을 손가락에 묻혀 요철이 도드라지고 유분이 많이 나오는 코, 볼 앞부위 위주로 메꿔주듯 동글동글 돌려가며 발라주세요. 애니쿠션 올데이 퍼펙트를 전체적으로 발라 매끄럽고 보송한 피부로 연출해주세요. 글라밤을 퍼프에 묻혀 유분이 많이 나오는 부위에 파우더를 바르듯 톡톡 두드려주세요. 퍼프에 치크밤을 묻혀 애플존 주위와 입술에 발라주어 화사하게 연출해주세요.
펴밤을 퍼프를 이용하여 넓은 잡티 부위에 전체적으로 얇게 펴발라주세요. 애니쿠션 올데이 퍼펙트를 전체적으로 발라 화사하고 깨끗한 피부로 연출해주세요. 커버가 되지 않은 진한 잡티 부위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컨실러밤으로 완벽하게 커버해주세요. 컨실러밤과 치크밤을 섞어 사선 방향으로 터치해주고 입술에 코랄 치크밤을 발라주어 깨끗하게 연출해주세요. 베이스 유목민 분들이 주목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각자의 피부 고민에 맞게 원하는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답니다. 특히 광채밤은 2018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에 맞게 이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채널 에뛰드데이 방송 중에 진행되는 특별한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채널 에뛰드데이 지금 제공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페이스 트렌드 메이크업 다음 룩은 어떤 룩이죠?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룩이 세미매트한 윤곽 메이크업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글로우한 느낌의 불광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2018년 트렌드 메이크업이 뭔지 아시나요? 이번 2018년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글로우 물광 메이크업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촉촉하고 화사하고 물광처럼 보일 수 있는 물광 메이크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 올 에뛰드 제품으로 정말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랑 안에 꿀팁도 왕창 넣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아랑과 함께 물광 메이크업 보러 갈게요.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2018년 글로우 물광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스킨케어만 한 상태고요. 에뛰드 하우스 글로우 온 베이스 하이드라입니다. 오늘 푸른색이 저랑 옷이 컨셉이 똑같네요. 정말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에센스고요. 저는 얘를 흡수를 좀 더 골고루 깊게 해주기 위해서 다이소 똥퍼프로 두드려주면서 해줄게요. 얘가 지금 약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골드 컬러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사용을 하고 지금 하이드라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사용을 해봤는데 얘가 조금 더 가볍고 맑은 느낌? 조금 더 순한 느낌이 나요. 스킨케어는 여기서 끝내주고요. 지금부터는 컬러 코렉터로 피부톤을 훨씬 더 화사하게 그리고 맑게 잡아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에뛰드 하우스 애니쿠션 컬러 코렉터 일루미네이트입니다. 이 일루미네이트는 제가 영상에서도 최근에 진짜 자주 소개하고 요즘 저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얘로 무조건 피부 하이라이트 주고 난 다음에 위에 파운데이션을 해주거든요. 일루미네이트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피부 베이스도 더 쫀쫀하게 잘 먹고 얘가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 광 역할을 내줘요.
우리 피부톤을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 일루미네이트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피부톤이 훨씬 더 화사해서 위에다가 베이스를 올리면 약간 투명하면서도 맑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쫀쫀하게 파운데이션을 잡아줘서 지속력이랑 그리고 밀착력 부분도 조금 더 높일 수 있어요. 요즘 제 파우치에 꼭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이 일루미네이트가. 자, 이렇게 하면 피부 광 살짝 나면서 피부가 훨씬 더 맑아졌죠. 에뛰드 하우스 애니쿠션 올데이 퍼펙트 페탈 컬러입니다. 제가 얘 애니쿠션은 올 한 해 동안 정말 알차게 잘 사용했어요. 얘는 소량만으로도 커버력이 높아서 얼굴 중심에만 발라주고 외곽으로 자연스럽게만 그라데이션 하듯이 펴줄게요. 자, 이렇게 애니쿠션까지 사용해줬고요. 여기서 팁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상태도 지금 너무 예쁘지만 저는 조금 더 광을 예쁘게 주기 위해서 아까 사용했던 이 일루미네이트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일루미네이트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은데요. 저는 얘 소량을 살짝만 사용해서 볼 위쪽 광대랑 이마 하이라이트 그리고 턱 끝에만 가볍게 찍어서 살짝살짝 두드려줄게요. 이 일루미네이트가 지나가면서 훨씬 더 광이 화사하고 피부에 조명을 팡! 하고 킨 듯이 피부가 화사하게 보여요. 이때는 얼굴에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에만 사용해주는 게 좋고요. 코나 입 주변에 들어가면 약간은 지저분하고 너무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대랑 콧대 쪽 이런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부분에 해주면 훨씬 더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우 메이크업이니까 색조 화장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 에뛰드 하우스 드로잉 슬립 아이브로우입니다. 자연스러운 피부 베이스에는 눈썹결도 자연스러우면 훨씬 더 좋거든요. 이런 슬립 아이브로우처럼 샤프심처럼 생긴 아이브로우로 눈썹결 따라서 자연스럽게만 빈 곳을 채워줄게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앞부분만 결을 위쪽으로 향하도록 가볍게 쓸어줄게요. 자, 이렇게만 해주면 눈썹은 끝났습니다. 눈화장도 최대한 가볍고 깔끔하게 해줄 거예요. 에뛰드 하우스 프리즘 인 아이즈 밀키 글라스입니다. 컬러는 맑은 진주빛으로 스킨톤에 굉장히 가까워요. 얘가 제형이 가루 타입보다는 조금 더 묽은 느낌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그냥 가볍게 쓱쓱 지나가 줄게요. 눈두덩이 위에만 가볍게 지나가서 음영을 예쁘게 넣어주는 겁니다. 캐시미어 핏 아이즈 피치 허니 휘핑 크림입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피치 허니 휘핑 크림. 굉장히 맑고 연한 핑크 베이지 컬러로 데일리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눈두덩이 위쪽 아래쪽 한 번 더 연하게 들어가 줄게요. 눈 언더는 삼각존에만 가볍게 지나가 주세요. 룩앤마이 아이즈 솔솔 말린 솔방울입니다. 에뛰드의 베스트 컬러 중에 하나죠. 굉장히 음영 메이크업으로 데일리로 활용도가 정말 높은 제품이고요. 쌍꺼풀이 끝나는 라인 쪽에 가볍게 지나가 주고요. 눈 언더 삼각존에도 눈동자 흰자만 가볍게 채워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래쉬 펌컬 픽스 마스카라입니다. 제가 꼽은 에뛰드 인생템 중에 하나인 마스카라인데요. 얘가 진짜 너무나도 예쁘게 잘 올라가요. 특히 저는 이 브라운을 진짜로 추천해요. 블랙을 사용하면 조금은 강한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연출해 줄 거라서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립만 발라주면 돼요. 제가 립을 진짜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짠!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쁘죠? 이번에 새로 나온 미니투 매치 립 컬러 두 가지고요. 슈슈슈슈슈 짜잔짠 빠밤빠밤빰 짜잔짠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홍당무 당황 오렌지 컬러고요. 하나는 하우스 딸기 레드 컬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라데이션 해줄 거예요. 우선은 오렌지 컬러인 홍당무 당황 이 컬러로 자연스럽게 립을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홍당무 당황 컬러를 먼저 풀로 발라줬죠. 얘만 발라도 너무 예쁜데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을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하우스 딸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립을 발라줬고요.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돼요. 마무리는 픽스앤픽스 미스트 픽서입니다. 이 제품이 메이크업의 지속력, 고정력을 더 높여주기도 하면서 훨씬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품으로 꼽았어요. 얘를 가볍게 뿌려서 마무리해줄게요. 정말 피부가 반짝반짝하니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 완전 물을 앙 하고 머금은 듯한 느낌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2018년 저와 함께 예쁘게 물광 메이크업 해볼까요? 오늘 영상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합시다. 안녕! (목소리) 정말 얼굴 전체에서 화사하게 빛이 나는 물광 메이크업이네요. 올해의 트렌드 글로우 페이스 메이크업에 가장 걸맞는 피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채널 에뛰드 데이 방송 중에 진행되는 특별한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Channel Edit Day 지금 제공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목소리) 이번에는 24시간 무너짐 걱정 없는 에뛰드하우스의 핫 아이템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곰손도 금손처럼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이 닿은 듯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더블래스팅 완벽 조합 팁 함께 보시죠. 원하는 피부 표현에 따른 파운데이션과 보습크림의 황금 비율 조합, 도구 사용 팁과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팁까지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 사용 시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겠네요. 채널 에뛰드 데이 방송 중에 진행되는 특별한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재민님, 페이스 메이크업에서 매끄러운 도자기 같은 피부결을 표현하기 위해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죠? 네, 모공 커버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가 모공 커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도자기 같은 피부 표현을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주목해주세요.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베이스 메이크업도 기본적인 피부결 정돈부터 꼼꼼히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모공 커버도 필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채널 에뛰드 데이 방송 중에 진행되는 특별한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채널 에뛰드 데이 지금 제공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로 베이스뿐만 아니라 블러셔나 하이라이트, 쉐이딩까지 제안해드렸죠? 네, 한동안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살리는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트렌드였다면 올해는 티가 나지 않는 논투어링 메이크업이 대세라고 해요. 그럼 이번에는 멀티스틱을 활용한 내추럴 슬림핏 메이크업 노하우를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뛰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명준입니다. 요즘 점점 얇아지는 옷차림에 맞춰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얼굴을 슬림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버 밀착 퍼프에 적당량을 취하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세요. 유분이 많은 T존 부위는 꼼꼼하게 두드려 결점 없이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광택이 도는 촉촉한 피부보다는 적당한 보송함으로 깨끗하게 피부가 표현되는 것이 좋아요. 입체감 있는 브로우는 얼굴을 더욱 슬림하게 만들어줘요. 먼저 왁스 타입으로 눈썹의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눈썹 앞머리는 밝은 컬러로 채워주고 뒤로 갈수록 진한 컬러를 사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눈썹 뼈 부분에 강조해 입체적인 브로우를 연출해주세요. 예전에는 또렷한 음영감을 표현하는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유행했다면 올해 트렌드는 티가 나지 않게 슬림해 보이도록 만드는 논투어링 메이크업입니다. 티나지 않게 슬림해 보이기 위해서는 라이트와 딥한 두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컬러가 어두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내추럴 라이트 컬러로 귀 앞부분과 입술 끝을 직선으로 내려 끝나는 지점을 연결해 그려주세요. 선 안쪽을 채워준 뒤 브러쉬를 둥글려가며 경계지지 않도록 넓게 펴발라주세요. 내추럴 딥 컬러로 얼굴의 외곽선을 따라 그어준 뒤 브러쉬를 쓸어주어 경계지지 않도록 펴발라주세요. 뉴트럴 딥 컬러는 눈썹과 콧대가 연결되는 부위에 바르고 콧대에는 뉴트럴 라이트 컬러를 사용해 연결하여 그어주세요. 브러쉬를 이용하여 가볍게 펴발라주시면 자연스러운 노이즈 쉐이딩이 연출됩니다.
다크 쉐이딩만 사용하면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부위별 다른 컬러를 사용해 입체감을 더해주세요. 먼저 은은한 골드 펄 하이라이터를 T존과 턱 끝쪽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핑크빛 하이라이터를 C존 부위에 발라 눈가를 화사하게 밝혀주세요. 펄이 없는 타입과 펄이 있는 타입의 블러셔를 같이 사용하면 좀 더 슬림해 보이면서 생기있는 치크 연출이 가능해요. 먼저 소프트 베이지 컬러를 볼에 넓게 발라 차분하게 표현해 준 뒤 코랄 컬러를 볼 중앙에 발라 생기를 더해주세요. 컬러감이 돋보이면서 촉촉한 제형을 사용하여 과하지 않게 시선이 가운데로 모이도록 입술에 포인트를 주세요. 워너원 스틱을 사용할 때 라이트한 컬러와 딥한 컬러 두 가지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V라인을 만드는 방법이 꿀팁이네요. 올해는 블러셔, 하이라이터, 쉐이딩의 경계가 모호한 자연스러운 윤곽 메이크업이 트렌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채널 에뛰드데이 방송 중에 진행되는 특별한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